자,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인공지능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뉴럴 네트워크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신경망. 근데 신경망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돼갖고 뭐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영상 인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금방 전에 배운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우리 어떤 함수에 대해서 지금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건데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가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갖는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론은 똑같아요. 미분해갖고 그 미분값이 디센트 즉 어떤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 미분값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정답에 간다 이거를 지시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몇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몇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의 식이 뭐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직선의 식은 y equal ax 플러스 b니까 A 값, 이거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거랑 같으냐면, 자, 어떤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점선, 요렇게. 거기서 각각의 점에서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디스턴스. 그 디스턴스의 합을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A, B 값이 주어지면 요 디스턴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멀리 있었으면 그 디스턴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요 가까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디스턴스가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디스턴스의 합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요 이번 경우에는 이제 여기 DI를 구하였는데 요 DI를 구하는 어떤 벡터 이론은 뭐 여기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잘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것은 어떤 걸 했냐면 여기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을 때 AX 플러스 B의 직선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거기서 지금 요 데이터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걸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을 구하고 그 점하고 요 A하고 X하고 거리를 구하는 그런 지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걸 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굳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요 DI를 구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DI의 제곱의 전체 합을 미분해서 A값에 대해서 미분해갖고 또 A 값으로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가를 정하고 B 값에 대해서 미분해서 얼마나 정하는가, 얼마나 바뀌는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자, 그걸 이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그 프로그램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은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뭐만 차이가 나냐면은 여기서 함수들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수가 여기에 지금 자 f 요 디스턴스 요게 이제 지금 그 함수죠. 그리고 요 디스턴스가 a와 b로 나타내지는 디스턴스는 이제 그 아까 각각의 점에서 그 직선의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이고 이 로스 펑션은 그 디스턴스의 자승의 합을 구하는 거고 요것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A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거는 B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그 프로그램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생성자 컨스트럭터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생성자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점을 네 개의 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n equal 4하고 x, y가 이렇게 네 개의 점에 대해서 거기서 컴퓨팅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컨스트럭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파일을 받아서 데이터 파일을 받아갖고 그 데이터를 쭉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피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 지금 설명에서는 요거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 빈 아규먼트인 컨스트럭터에서 4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피팅하는 것만 지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요 라인이 시행되면 지금 아까 컨스트럭터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똑같아요. 부사의 그다음에 우리가 XY가 우리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요번에는 A하고 B거든요. 그래서 A0, B0, A1, B1이 있고 그다음에 DA, DB가 있고 그다음에 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이 이제 그 러닝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요게 러닝 레이트고 요거는 미분값 A에 대해서 미분값, B에 대해서 미분값 해서 A와 B의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터레이션을 해서 이 에러 값이 여기 에러 값이 여기 에러 값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0, B0, A1, B1이 들어가서 그거의 거리가 가장 얼마 이하일 때 이것을 멈추어라. 아니면 이터레이션을 1000번 했을 때 멈춰라 뭐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개의 점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요걸 우리가 한번 여기서 표시를 해볼까요? 새로 만들기. 자, 그러니까 이게 0.1하고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과 0.9, 그 다음에 1.1과 2.1, 그 다음에 0.9와 1.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봅시다. 뭐지? 삽입의 차트에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직선의 식이 나오면 요렇게 직선의 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기울기가 뭐1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1, 1에서 2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기울기는 1이고 그러니까 A는 1이고 B도 1이겠네요. 그죠? B가 여기 이제 편차도 1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 1이 나오면 대충 이것이 맞는 걸로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로스 펑션은 한번 볼까요? 안에 들어가서 로스 펑션은 디스턴스들의 합이죠. 그죠? 자, 로스 펑션이 어딨나요?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은 결국은 디스턴스의 합이고. 자, 디스턴스는 아까 얘기한 그, 여기 프로젝션에서 구한 그 식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있었죠. 어딨지? 여기에 요 프로젝션 요 식. 요 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자, 그리고 로스 펑션이 됐고 그 로스 펑션을 이제 미분할 때는 a 플러스 da b 하고 ab를 해서 da를 나누면 이거 a에 대한 미분이고 이거는 b 플러스 db에다가 b 해서 db로 나누면 이거는 b에 대한 미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피팅해 나가면은 AB 값이 초기에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면 2.1 마이너스 0.8을 정했는데 원래 요거의 앤서는 1, 1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디버그. 디버깅 시작. 자,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이터레이션해서 240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에러가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이것이 거의 뭐 비슷하죠, 그죠? 아까 11이 답이라 그랬는데 0.9998, 0.5071.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